민주당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지 나흘 만에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을 은폐한 정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사퇴 공정을 한 법무법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오거돈 선거 캠프에서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대표인 법무법인 부산이고 사퇴 수습에 나선 부산시장 비서 지내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촉구했듯이 사건 발생부터 사퇴까지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차단하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병풍삼아 사건을 은폐하고 총선에 개입한 전말을 엄정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김남국 당선인, 박원순 시장의 비서 등 잇따른 민주당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가 가히 성추문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송희경 의원님을 위원장, 또 전주의 당선인을 간사 위원으로 포함해서 허은하 당선인, 김은희, 신민아 위원 총 5분으로 민주당 성추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진상조사단과 함께 민주당의 성추문의 진실을 규명하고 발본 서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